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강남구 논현동 백상축구에 예. 누구시 이름이? 유희수. 아이고, 여기 뭐 날씨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아, 그니까 할일 아니라 내가 그때는 54년 전 내가 그때 55년 전에 월남참전 했어요. 아, 어디 해병대로? 아, 육군수. 육군 명호기관면대 왔습니다. 명호기관면대. 예. 예, 저도 육군으로 갔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큰일 하시느라고 혼자서 한 분 더 아, 이렇게 하다가 추우스가 너무 잘안 올라가요. 예, 어디 사람들 반응이 좋죠? 네, 좋습니다. 예, 뭐 많이 나눠주셨어요. 오늘 몇 분이나 나눠주셨어요? 작년 5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 그래. 많이 나눠주셨어요? 많이 싸웠어요. 내가 열지 싸웠어요. 아까 싸우는 내가 예, 저기 한 분 또 나눠주시죠. 예. 패거리 와 그러 예, 한 분 가져가서.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세요. 우선 네.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주 보험병원까지 개통이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오고라서 박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9호선 종점 보험병원 입구 2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2번 출구로 나와서 중앙보험병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2번 출구로 나오니까 바로 보험공단 중앙보험병원이 나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한 중앙보험병원 2번 출구 입구에서 지금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 많이 하셨어요? 많이 나눠주셨어요? 예, 촬영 중이니까 끊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몇 명이나 나눠주셨어요? 오늘 뭐 총 3천장, 3천장 받았다. 3천장? 3천장 예. 종이 가져왔는데 예. 다 분배해가지고 예. 아, 차에 또 일고 차에 또 있어요. 예. 아이고, 곧 노후가 많으십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청평에서 온 전지선, 미망인 전지선입니다. 예. 또 네, 인천에서 온 김재순입니다. 미망이. 네네. 우리 박유신 고모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예, 네.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한테 여기서 가입해서 가지고 우리 저 고속도로 나가는 거 우리 결사대가 조직도 우리 회원이 2만 명이 여기 들어와서 해야 돼.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맞죠? 이 가입하셨어요? 안 했지? 우리한테 가입 안 했죠? 여기 2만 원 내고 저 책을 하나 사줘. 보고 이걸 보고 그래야 어떻게 하는가 다 나와. 엉뚱한데 가서 이야기해봐요. 만나 걔도 좋네. 이 자식 기무서 관리관의 시간만 기다려. 뭔 뭐가 어떻게 살지.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세요. 시청에서 한 다음 들어보세요. 들어오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2부로만 90% 돈째 먹고 다 했는데 여기 그게 다 나와요. 증거가. 이제 이거를 아직
6월 14일에 경남시청에서 하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그러면 연옥 쇠두고 나면은 어떻게 이걸 아 여기에 이제 알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우리가 정보를 매일 드립니다. 그럼 또 매달 회비를 내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등록비 2만 원 받아요. 책자를 이거 월요일 날 드립니다. 거기 오시면 지불해달라면 25,000원 5,000원 더 드리셔서 택배비 받고 이거를 아직까지 증거 자료를 잡아낸 단체는 여기가 처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지금 어느 단체에서는 지금 몇몇 사람들은 지금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준지 아니 국가에서 준 게 아니고 네. 네? 공식적으로 준 게 아니고 암암에 이렇게 받았다 해가지고 이 사람 기가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암암리 종교 국가에서 암암리 종교가 아니라고. 아니 저 장군하고 그 사령관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받았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청와대 문화국방부에 그래서 지금 꼬리 내렸어. 이게 좀 비상 걸렸어. 그런데 이놈들이 한두 번이라고. 뭐가 한두 번? 이거 처음이에요, 이거? 아니, 전우신문에서. 아니, 전우신문에서는 몇년 걔네들이 저기를 해서 또 저 국회의원들 3주년 저거 해가지고 또 해줬잖아요. 그 세운 거 없어요, 그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해줘, 돈 없대요. 왜 줬는데 내 말은 그 말이야. 집에 가만히 있는데 된다는 사람 나가고 네, 아마 중앙에서 나왔나 봐요. 방해금이 나왔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엄청 열받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 백년수로도 안 돼.